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요즘에 설계하다 보면 관열과 비관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관열과 비관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관열과 비관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관상동맥 우회수위라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수술은 심장의 피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성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막혔을 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혈관의 새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직접 심장을 마주보면서 해야 하는 수술이고 가슴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수술 부위가 크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매우 비싸게 이용됩니다. 이 부분이 관여적 수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협진증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협진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스탠드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수술은 제때 부위에 허벅지 대동맥의 긴관, 카테터나 아니면은 내시경을 삽입한 후 그관을 통해서 스탠드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비교적 짧고 시간이 짧게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신의료기술이고요. 그리고 흉터도 좁고 그리고 회복 시간이 아주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 비관열적 수술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열적 수술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육안으로서 보는 수술이고요. 비관열적 수술은 뭐 카테터나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신의료기술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겠죠? 몸을 째서 열고 들어가서 수술이 필요하고 장기 또는 조작을 직접 보면서 이루어지는 수술을 관열적 수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스탠드 삽입술이나 카테터 또는 내시경의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직접 보지 않고 행해지는 수술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열과 비관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